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순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가져봐야 할 종목 확인을 해보고요. 이 종목이 오늘 오를지 내릴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자, 우리 정태근 팀장님도 오늘 또 새로 오셔가지고 합류해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제가 호흡을 잘 맞추고 있었는데, 트리오 오늘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관심 가져볼 만한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 오를지 내릴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오른다라는 의견.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하고 나서 이제는 실적 향상 기대할 것이다,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니다, LG전자 그래도 오늘은 좀 내려갈 것이다. 이 스마트폰 사업부 정리에 따른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은 좀 감소하고 가야 된다. 오늘은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오늘 LG전자 기대해도 괜찮을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해 볼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뭐 최근에 이슈도 너무 많고, 뭐 마그나와 연결되기도 하고, 스마트폰 이야기도 나오고, LG전자가 언제 이렇게 핫했는지 몇년 전에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자, LG전자 오늘 누가 두분 중에 어떤 분이 가져오셨죠? 네, 접니다. 김민수 네. 대표님. 어제 기사 보니까 사랑해요 LG에서 정리해요 LG로 아, 나오더라고요. 정리해요, LG. 네, 그게 헤드라인인 거 보니까 일단 이쪽이 가장 핫한 키워드가 네, 아닌가 싶은데요. 맞네요. LG 전자 일단 상승에 최근에 그래도 약간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적자 사업부의 정리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에 따른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볼수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가 적자 사업부가 정리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깎아먹고 있었던 나머지 부분들이 재부각되면서 더 이상 이제 실적에 발목을 잡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시장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만큼 얼마나 LG전자의 그 MC 사업본부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어떤 스마트폰 사업부가 얼만큼 적자를 보기 시작했냐라고 봤을 때 어떻게 2015년도 이후부터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압박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누적으로 뭐 5조 이상 적자를 가져갔던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기존의 나머지 사업부들의 실적은 충분히 반영이 못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거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주력 사업부 쪽에서 뭔가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 대표적으로 가전 쪽이나 그리고 또 VC라고 하는 또 자동차 사업 관련된 전장 사업 쪽에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은 아직까지 또 사업부 쪽에 갖고 있는 특허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 부분을 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전장 사업 쪽과 연결돼서 뭔가 또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보는 상황들인데요. 또두 번째로 실적 관련된 부분까지 또 정리를 해보게 되면 오늘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만 보고 있는데 LG전자도 잠정 실적 아, 발표합니다.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쪽에 1분기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게 되면 1조 1,800억 정도,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한 8%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항상 LG전자는 전강 후약 쪽의 실적 구조를 가져가고 있죠. 그런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 또한 3조 6천억 정도, 그래서 한16% 정도 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어떤 실적의 업사이드가 적자 사업부가 정리되다 보니까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관점들인데, 대표적으로 올해도 홈앤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가전 쪽잘 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떻게 아직 VC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쪽이 크게 부각은 안 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B2B죠. 이쪽과 관련된 쪽은 또 이제 렌탈 관련된 사업들도 속도가 나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12개월 올해 실적 대비해서 PR을 보게 되면 한 11배, 그리고 또 PBR 1.5배 수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단 또 어떤 실적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더 업사이드 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배당이 약합니다.
0.78% 배당입니다. 아마 적자사업부 정리됐기 때문에 배당을 좀 늘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 높아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실적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를 아마 할 텐데 뭐 네. 그리고 나서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뭐 배당에 관련된 변화도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또 주가의 상승 여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정태근 팀장님께도 바로 오늘 첫 번째 질문. LG전자 오늘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하는데 뭐 삼성전자도 중요하지만 네. LG전자 실적 발표할 때 뭐 좀 살펴봐야 될까요? 결국 가전이죠. 지금 LG전자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죄송합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기댈 수 있는 부분이 모바일 사업부하고 반도체가 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을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지금 모바일 철수하고 그리고 전장 사업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뭐 JKW 쪽으로 그 차량용 LED 조명도 뭐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아직까지 캐시카우 역할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이너스 통장처럼 깎아먹던 모바일 사업부가 좀 덜어지고 났을 때 얼마만큼 이 실제 효과가 일단은 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두 분기 정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로봇 사업이란지 전장 사업이란지 예전에 LG화학이 석유화학 사업에서 그 이제는 2차전지 사업이 합쳐지게 되면 시너지가 나는 것처럼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 로봇 사업이란지 그리고 전장 사업에 대한 시간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결국에는 뭐 가전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어찌 보면 또 비수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전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적의 선방이 됐는지 뭐 선방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잠정 실적에서 LG전자 이 가전, 팩스 가전 네네. 쪽에서의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줄지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 VC 사업부와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또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보다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전 사업부의 실적을 체크해보자.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 네. LG전자 그래도 조금은 살펴봐야 될 것들, 우리가 조금 체크해봐야 될 것들도 있죠? 네, 아무래도 매물 비용이라고 그러죠. 네. 어려운 얘기로 영어로 할까요? 썬큰 코스트. 네.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예. 그런데 이제 사업부 정리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앵커님 LG폰 안 쓰시죠? 보니까, 네. 예, 제가 진짜 한 20년 전에 한번 써보고 안 써봤어요. 저는 그때 프라다폰인가요? 네. 예. 그거 한번 비싼 거 쓰셨네요. 예, 뽀대 나누라고 한번 써보고 예, 그다음부터는 뭐 절대 안 봤던 쪽인데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LG폰의 재고가 한 30만 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게요. 재고 비용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아마 프로모션 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쪽으로 빨리 밀어내는 쪽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제값을 못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에 대한 비용들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AS 사업부는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AS 사업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수익을 나는 부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그쵸.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시적인 비용들을 적어도 뭐 상반기나 어느 분기 안에 한번 떨을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기존의 MC 사업부 쪽에서 인력들을 이제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력이 재배치가 됐을 때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기존 사업부가 아무래도 어떤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호재는 호재겠지만 변화 요인들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LG전자 뭐 긍정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 정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여기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들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뭐 주가에 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의견입니다.